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제가 긴급하게 밤에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을 킨 이유는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늘 민주당이 180석 줘서 뭐하냐라는 우리가 늘 비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회를 마비시킬 수도, 국회를 잘 운영을 시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정권 초반에 법사위원장을 여상규가 잡고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총선 때 정말 민주당이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18개의 법사위, 그러니까 법사위를 포함한 18개의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야 합의에 의해서 11대 7, 즉,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법사위, 그 다음에 과학 기술,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는 내년 5월 30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게그 이제 10 그러니까 11대 7로 가는 건데 법사위원장은 하반기에 넘겨준다는 건데, 이게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내년 5월 30일까지 법사위는 갖고 오고, 그다음에 과방위, 그다음에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요. 국힘당은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는 여러분들 금감원이나 금융 쪽을 맡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문체위, 그다음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 그다음에 국토교통위, 예결위까지 이제 갖게 돼요. 특히 21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11대 7로 나눠지는데, 법사위만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데, 법사위도 이제 하반기 되면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여당이건 야당이건 법사위를 전반기에 한쪽이 맡았으면 후반기에는 야당이 맡는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가 않죠. 국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그냥 불문, 그러니까 자기네들 암묵적인 합의예요. 뭐하러 여러분들 국회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건 단한 표라도 더 달라고 왜 그래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윤호중이가 송영길과 짜웅해 갖고 만들어낸 법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호중, 송영길의 작품이에요.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4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144명이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고작 15명 나왔어요. 기권이 25명. 무려 10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해하세요? 144명이 투표를 했는데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자고 하는 의원들이 104명, 반대 15명, 기권 25명. 그래서 내년 5월 30일까지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일 아직까지 이제 국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임위원장을 뽑을 때는요, 뭐 법사위 상임위원장은 누가 추천이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땅땅 두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집단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송영길과 윤호중의 작품이에요. 제가 왜 비판을 하냐? 민주당이 그럼 뭐하러 이 김태년 원내대표 시절에 그렇게 법사위를 사수하려고, 안 그래요? 법사위 사수하려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전면전에 나서서 그 당시에 다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집권 여당이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까운다는 건요,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쵸?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18개의 상임위를 갖고 온다는 건. 근데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래갖고, 상임위를 다시 넘겨주자. 이건 뭐냐면요, 앞으로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고 상임위 18개를 줬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상임위 이거 다 못하겠다. 그런 정당에게 어떤 국민들이 대선을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법사위 넘겨준다는 것은 대권을 포기한다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18개의 상임위도 운영하지 못하는 정당이 그런 정당에게 어떤 사람들이 투표를 해갖고 대통령 자리나 정권을 다시 연장을 시켜주겠냐고요. 어? 스스로들이 우리는 무능하다, 그러니까 국정 책임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내년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고 6월 1일부터 하반기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들 3년째가 들어갈 때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힘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잡으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봐야 아무 힘을 못 써요. 제 말은 틀려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드시 정권 연장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잡을 때 여소야대의 국면으로 시작해갖고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갖고 그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180석의 국회 힘과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 집권 1년차와 국회 180석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헌정사상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권 연장을 했는데 하반기 국회의장을 국힘당이 한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들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주당에 144명이 투표를 했는데 104명이 찬성을 했어요. 이 104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금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빠져서 하반기에 저쪽에게 상임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다음 22대 총선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저런 얘기 했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차라리 대선 지고 총선 이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아도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정중하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자 행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권리당원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참여 투표 신청하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참여 투표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응? 민주당이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시 한번 정권을 맡기는 것이지. 이렇게 18개의 상임위원장 해봐야 1년 조금 더 맡았는데 그거마저도 못한다 그러는 정당에게 누가 투표를 하겠냐. 어? 여러분들 정중하게 여러분들 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다니요. 내년에 우리가 정권 연장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정권 연장을 해서 반드시 국회의 힘과 대통령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개혁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응? 정말 여러분들 이거 문자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응? 저 마음 같아서는 내일 당장 민주당 앞에 모이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민주당에게 당장 철회하라고 들어눕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당황스러운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진짜 당대표 뽑을 때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제가 민주당 선거에 누구 지지 선언을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우원식을 지지를 선언을 했던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직 이제 국회에서 아마 월요일 날이나 언제 투표하기로 했죠? 오늘 23일 날, 어제 23일, 그러니까 25일 토요일, 월요일 날까지는 시간이 있거나 25일까지 아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여기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여기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넘겨준다는 것은 대권을 포기한다는 소리예요. 저런 정당에게 누가 또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참, 아니, 집권 여당은요, 여러분들, 무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국정을 운영해야죠. 18개 상임위 얼마나 했다고. 4.7 재보궐선거가 뭐가 오만하고 뭐가 독선, 제발 오만하고 독선한 거좀난 보고 싶었어요. 근데 180석 갖고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지, 언제 오만하다고 독선하다는 소리는 조중동만 보고 얘네들이 정치를 하니까 여의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제발 민주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거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욕 나오고 싶고 그런 건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문자를 보내실 때는 또 괜히 강성 친문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강성도 아니고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좀잘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럴 바에 왜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고생을 하면서 18개의 상임위를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이건 좀 아니다 라고. 그리고 하반기에 민주당이 전반기 맞고 후반기에 하반기 맞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180석을 그만큼 줬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더 책임 있는 역할을 국회에서 수행하라고 준 건데, 이 자체가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도 이러면 힘을 쓸 수가 없다. 안 그래요? 법사위에서 다 그럼 맨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킬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내년에 대선 이겨도 걱정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이겨갖고 와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뻐갖고 난리치고 넉말 그럴 때 국회를 바라보면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대선을 이겨도 걱정거리를 만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진짜 이런 정당에게 누가 대선에서 표를 주겠어요? 이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